자, 호남가를. 재수미나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아니 302억 안 보여요. 안 보였어? 4층만 올라오면 되지. 아니 그래갖고 4층까지 올라오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 다 보이는데 302억. 자.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토든 해는 보성을 비춰 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 있네. 거기까지 배웠지? 고산부터. 선생님 이거 좀 가사 좀. 예, 가사. 책을. 예, 가사가 책을 한평천지. 아, 예, 다음 주에 저희들이 다 다음 주에 좀 드릴게요.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일단 좀 같이 오늘은 보시고. 자, 한평천지를 그러면 배워 보시겠습니다. 고산에 대천. 자, 처음부터 배워서 저기 뭐야 이제. 새로 오신 회원님들은 따라서 하시고 그 저기 뭐야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은 그 뒤를 이어서 드릴 테니까 배우셔요. 자. 중머리 저기 봐야 박자가 가능하신 회원님들은 치셔야 돼. 자꾸 어색해도 틀려도 안 치면 안 늘어. 막 어색해도 자기가 자꾸 붙들고 쳐야지만 늘어. 그러니까는 간혹 삐어도 삐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노래를 하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자, 한 이제 배워보셔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타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아웃박에서 빌려 타고가 나와야 돼요. 제주어선 빌려 타고 그러면 제주어선이 네 박자짜리에서 끝나므로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가 공박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쉼표지. 쉼표고 아홉 번째 박에서 빌려 타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주어선 여기서 끝나보러. 제주어선 여기서 끝나보잖아. 네 박자에서 빌려 타고 네 박을 무려 쉬고서 빌려 타고가 아홉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돋은 해는 시작. 흥양의 돋은 해는 보성의 비춰 있고 저기 일곱 여덟 박자 방에서 보성에 보성의 시작. 보성의 비춰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방에서 고산의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감을 둘러있네.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영감을 둘러있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태인도 배웠지? 태인 허신 우리 성군. 아니
고산부터 안 배웠어요. 고산부터 안 했어요. 고산 아침 한게 안 배워버렸어? 고산부터 할 차례. 아이고 그렇군요. 그럼 좀 두 번 더 나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드릴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시작. 제주선 빌려 타고 내가 비비비 하지 말라고 했지. 가. 제주선 해서 네 박자에서 끝났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빌려 타고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작.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나 건너갈지 시작.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칠팔방에서 보성해 시작.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이 네 박자였대. 지영이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이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있네. 아 다시 시작. 한 번 더 가고 이제 그 뒤에 거 나갈 거예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시작.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제주선 시작.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시작.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성이 일곱 여덟 시작.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이 네 번째 박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이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있네. 이게 호남가가 쉽지 않은 게, 자, 합에서 시작하는 것이 몇 장 단위나 돼? 그리 많지 않지. 전부 다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2박을 딱 머리에다 넣지 않으면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북도 가지고 가고 소리도 가지고 가려면 같이 처음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거를 배웁니다. 시작. 한평전지. 한평 시작.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안 돼서? 네, 잘 돼. 어, 네.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 그러면 내가 불러 선생님 저 뒤에 따라 할게 제가 불러줄 하고. 테니까 그 1, 2, 3 이런 것을 적어 거기다가 그 글자 위에다가 함평천지 하면은 함에다가 2를 써봐봐 함평천지 하고 지 끝난 데에다가 5, 6, 7, 8 이라고 써놔 그리고 늙은에다가 9을 딱 써 늙은에다가 저... 어. 그렇게 해서 다 나는 그런 거를 다 꼬아 해놔서 내가 당가 그런 거 한 것도 요 앞부에 없는 것은 내가 다 그렇게 해서 다 해놔. 자, 함에다가 일 쓰고 함평천지 해갖고 지에서 네 박자 끝나버리가 그건 할 것도 없고 5, 6, 7, 8 그거를 순표에 이렇게 쉰다 이거요. 5, 6, 7, 8 그 다음에 늙은 몸이 해갖고 늙은 몸이 늘자에다가 그것이 아홉을 쳐. 늙은 몸이 그렇지 함평천지 늙은 몸 늙은 몸이는 78에서 늙은 몸이 자 함평천지 늙은이 78에서 시작돼 아홉이 아니라 늙은 몸이 그렇지 78에서 78 7이 늙은 늙은 78 천지 늙은 몸이 그리고 몸에다가 아홉을 쳐 몸에다 아홉을 그렇게 표시를 해놔 광주 광에다가 일 광주 고향을 그리고 고에다가 광주 고에다가 저기 뭐 사를 적어놔 광주 고향을 보랴고 그리고 보에다가 치를 써놔 보랴고 허가 구 그렇지 허에다 구 요런 식으로 매겨놔 그렇게만 매겨놔도 겁나게 수월해요 나중에 할 때 광주 고향을 보랴고 제주어선 제다가 일 제주어선 그러니까 제주어선 끝나고 나서 5, 6, 7, 8을 갖다가 쉼표 처리해놔 전부 다 5, 6, 7, 8이 쉰다 이렇게 제주어선 그리고 빌려 타고 빌에다가 아홉을 빌려 타고 해남 그리고 해남에다가 해에다가 일을 써놔 해남으로 건 의로에다가 의에다가 오를 써놔 오륙 으로 건너갈지 건에다가 칠을 쓰고 으로 건너갈지 그리고 갈에다가 구를 쓰고 갈지 흥양의 도든 해놓은 흥양에다가 흥에다가 일 흥양의 도든 해놓은 보에다가 칠 보성의 비쳐 있고 있고 할 때 이대다가 첫 박을 써놔 그래서 거기서 까먹는 거예요 있고 그렇지 있고 코사하는 고해가 4번이요 어, 고가 4번 그러니까 있고 고사하는 아침 아에다가 시를 써놔 아침 안개 그리고 영암이 영암을 영이 사요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태가 또 일이고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저기 봐야 지금은 컨닝페이퍼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어, 노래라는 것은 결국은 하다 보면 입에 익으면 이 악보는 철이 빨리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손하고 입에 다 익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 접근을 해야 돼 그냥 우리가 공부를 어, 아, 가나다라 배운다 요런 거 아, 그래, 그래. 어,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요래 생각하고 거기다가 받아쓰기 한다 하고 그걸 적으란 말이오 그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놈이 장가는 다 어디로 가고 이거 다 어디로 가고 이제 다 자기 입에 붙어가고 손하고 입에서 달달달달달 붙어 손하고 입하고 따로 댕겨 그럴 것 아니오 아 요것이 있고 이시 있고 고사하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지 그러면은 입고가 이렇게 된게 고산이 합인 줄 알아 고사하는 이렇게 틀려버려 입고 고사하는 아침 안개
영암이. 영암이 네 박자째니까 무슨 박자로 하더라도 아 까먹으면 영암을 둘러 있네 딱 되잖아. 이시 또 구박이네 또 여기는. 그런 식으로 다 적어놓으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고 그 뒤에 것을 배웁시다. 자 다 이제 그렇게 번호를 매겨놨지요. 그것이 중머리 12박 중에서 어느 박자에 해당한다는 그것이요. 그 숫자를 매겨놓은 것이요. 자 갑니다. 다시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평양을 조든 해는 보성읍이 져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 경남을 둘러있네. 거기서 배웠죠?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가 일이여임. 태인허신 허가 삼에 해당해. 태인허신 우리 성군 우가 저기 뭐야 칠박에 우리 성군 성이 아홉 번. 태인허신 우리 성군 시작.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애약을 애가 일 시작. 예약을 장흥언니 장흥언니가 저기 봐야 장이 구여 구여이 예약을 장흥언니 그 다음에 삼이 일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요 경이 오여이 삼태육경의 육이 사 육경의 그리고 사고 경이 오여이 육경의 수군전 순이 칠 수군전심이요 심이 아홉 이 수군전심이요 이렇게 써놔. 삼태기육경의 수군전심이요 시작. 삼태기육경의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시작. 방이 일 방백 그리고 백이 삼 방백 수령 수가 사 수가 사 방백 수령 의가 육이여이 방백 수령 지나간 거니라. 진이 또 중요해. 지나간 진이 칠이여이 지나간 거니라. 군이 아홉 진 일곱 군 아홉 요거 해야 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시작.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시작.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되었죠. 자 또 갑니다.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저기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
명시당 황백수령은 지나누니라. 옳죠. 그렇게 좀 번호를 살살 매기면서 한 게로 조금 더 쉽지맹 느낌이. 그 대신 악보를 좀 뚫어지느라고 봐야 하는 눈아픔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악보도 이제 안 보고 다 하게 돼. 자, 한 번 더. 시작. 이제 남성 회원님들 때문에, 이제 남성 회원님들 때문에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이제 이번에는 조금 희생을 해야 돼. 남성 창, 남성 청, 남성 키, 남성 키로 이제 해야 돼. 우리가 여성 위주로만 하면 남성 회원님들이 너무 손해가 많아. 왜냐면 이제 점으로만 하니까. 자, 그러면은 미산 쌤, 저기 어떤 음이 편해요? 그 우리 울림 쌤이랑 좀 편한 음으로 잡아봐. 약간 좀 올려. 근데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지. 반편천지. 반편천지. 야, 이제 우리 여성 회원님들은 안 나오면 가성으로 해도 돼. 예. 거기서 그렇게 목을 무리했으면 우리는 다쳐. 그러니까 시작. 반편천지. 늙은 봄이 안 올라가시는데?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제주선 하이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보듯 해넌 보성을 비춰 부산은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내일 오신 우리 성군 대학을 장원이 삼태육경 수군전 황백수령은 지난 군이라 고창 우리 비산쌤은 그냥 겁나 많이 알아갖고는 그렇지만 어렸을 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예. 프리뷰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냐 저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평 사람은 다 할 줄 알아 웬만하면 아무뇨. 맞아요. 엄마가 한평이시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걸 하시더라고요. 한평 사람들은 다 해요. 당연히. 당연히 다 해요. 한평 사람 많아. 한평이 의외로 여기 왔습니다. 왜냐면 한평 분들은 거시기를 좋아해요. 우리 소리를 좋아해요. 맨날 이런 것을 듣고 자라니. 그러니까는 우리 아빠는 한평이 아닌데도 이 호랑가를 잘하셨다니까. 임방우 선생님 막 흉내를 내면서 쑥대머리 막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제 집하고 임방울 선생님하고 한 40리 밖에 한 30리 정도 그치 네. 가까웠지 30리 정도 예. 그러셨을 게야 한평 이렇게 브랜드가 돼가지고 한평 호남가가 그렇죠 그렇죠 네. 한평 호남가 부르기 막 학교에서 너무 인류가 이런 그랬을 거예요 옛날 근데 처음 들어보는 선생님 한평 천지를 처음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친두알이랑 많이 들어봤는데 한평 천지를 단가죽여서 혼한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저선말이가 한평 군수 이섭을 한 사람이 전라남북도 이거 지명 57개를 기억하고 그렇게 했고요 이거이 말도 못하게 유명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전남 전라도 사람들은 요거 안평천지이거 물론 그냥 간첩이란 게. 아니요 전라도에서 처음 들어봤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쩐 일인가 싶어. 대중화가 그렇게. 우리는 그냥 대중화. 이런 것을 그냥 아그들도 하고 다녀서. 진도알이란 같은 것은 되게 유치원도 오고 이런 건 유치원생도 진도알이랑 유치원생들도 다 해버렸어. 진도알이랑 언제 배운지 모르게 배웠는데. 그리고 그냥 뭐 무슨 이런 안평천지 이런 것은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하고.